안녕하세요. 요리하고 태어납니다. 짬뽕 명인의 집이라는데? 들어가 보자. 여기 맛있는 집이에요? 몰라. 항해 짜장면, 항해 짬뽕. 보자. 찹쌀 빨리 오세요, 빨리. 군산 세관이요? 아, 아. 여기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저기 물건들 네. 실어 날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개항해가지고 저 앞에 가보지. 네. 분위기가 네. 저기 홋카이도 가면 이래 돼 있어. 철갑고 나와야 된다고? 어. 그럼 약간 올라와봐. 그렇지. 옛 세관이고 이게 이 뒤쪽으로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휴관이다, 휴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트러스 구조 건축물이래. 아이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진 여기가 잘 나오겠네. 아, 작가가 찍어줘야지 자세가 나. 테이블 뒤로요, 뒤로. 상범이 형, 말 좀 걸어줘요. 상범이 형, 아, 그만 먹어요. 기념품도 팔고 카페나 빵도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아기자기하게. 먹방이? 저는 어디 외국이든 어디든 여행 가면 이 냉장고 좌석을 사요. 그래 그래, 이런 거 좋아. 예. 이게 열차가 다니는 데가 여기 군산에 어디? 아, 여기 근처에요? 좀 와봤는데? 네, 뭐 철길마을이랑 그죠? 여기서 차로 가시면은 10분 안에 가세요. 아, 철길마을이? 네.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회적 기업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곳이고요. 저희는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나와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항상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한번 하나 골라. 어, 저요? 어, 형이 하나씩 사줘. 이야. 하나씩 사가지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철길 마을이죠. 가봤으니까. 철길. 어, 난 철길. 저도 철길 마을이요. 어, 철길. 네. 형은 초원 사진관 하나 사. 손수 갖다 주라 그래. 오케이. 이야. 우리 일본 갔을 때 저런 데 가면은 달 그 온천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무료로 하는데. 어, 저기요. 예. 네. 여기 무슨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작은 일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봐도? 좀 오랜만에 왔네. 그러네. 어, 들어가도 돼.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철길 마을. 철길 마을. 오. 야, 연탄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원래 이런 데는 거기 서봐요. 여기 올라가 보세요. 오케이. 맛이에요. 사진관, 옛날 사진관. 여기가 거주자들 다 보내고 그 관광지로 그냥 바꿔버렸나 봐요. 이 분위기 VR이 웬 말이냐. 진짜. 저 때는 그냥 다 거주자였어요. 진짜로 막 빨래 널고. 철길 마을과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네. 뽑기도 있다, 뽑기. 옛날에 뽑기 엄청 했는데. 좀. 어, 뽑기 하느라고 연탄 냄새 장난 아니다. 너 졸리구나. 아니, 나 이거 내린 줄 알았어. 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RPM이 확 올라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앞장서게 해, 그럼. 넘어지지 말라고. 아, 에이, 그래. 그래서 파크로 되죠.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드를 내린 줄 알고 그냥 내린. 아,
산유도, 산유도. 아우, 밥 좋다. 좋아. 상범이 형,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 여기 바지락죽. 그게 맛있대. 어, 바지락죽 잘하는 집을 알려줬지. 같이 먹고 아침으로 먹었지, 그때. 네, 경치 보면서 갑시다. 오른쪽이 바다니까 계속. 아니, 경치도 좋은 바다에 왔는데 회 한 접시 안 먹고 가? 회는 알아서 드세요. 나는 회를 싫어합니다. 붕어빵 드세요, 붕어빵. 너무해. 너무해. 벌써 반해. 다리는 참 멋있게 잘 만들었다. 어, 영웅도 같은 느낌이, 영웅도. 네, 비슷해요. 근데 물빛이 좀 많이 다르네. 어. 좀 파랗고 이렇진 않고. 어, 그런가? 어. 별로 안 깊은가 봐. 뻘이 좀 일어나서 이런 것 같다. 낚시하는 사람도 많네. 여기가 무녀도예요, 무녀도. 어, 이제 무녀도인가 봐. 어. 신시, 무녀, 장자, 선녀. 어, 그런 거? 선녀 장자 아니야? 어, 선녀 장자. 장자도가 끝이야. 야, 여기 예쁘다. 어디? 여기. 어, 여기가 그냥 맘 같아, 맘. 어. 여기는 바람이 안 부네. 자, 빨간 다리 건너가면 선유도네. 어. 지훈아, 무의도가 어디? 무의도? 인천 쪽에 있는데 아니지? 영종도에서 실미도 넘어갈 때. 아, 거기가 무의도구나. 예, 영종도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무의도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실미도 들어가요. 아. 지금은 무의대교가 개통돼가지고, 배 안 타고 그냥 무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야, 저기 예쁘네. 골석. 저기. 오른쪽에 오토바이에 낚싯대 매가지고 와서 낚시해야겠다. 진짜 돼지 모양이네. 돼지 모양. 잠깐만, 방금 근데 못 들어. 이거 무당인가? 얘 무당인가? 무당. 어우, 사진도 막 보니까. 좀 마음에 들고 하는 분 3천원 줄 때 줘야 되더구만. 네. 어, 저 사람들은 저기 아산에서 오셨네. 안녕하세요. 와, 옆에 있는 차는 저기 저 인디안인가 보다. 이게 혼다의 VTX인가 그럴 거예요. 아, 저게 혼다. VTX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어. 뭐 차퍼 스타일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뭐. 아이고. 내복 안 입어도 돼요? 내복, 내복. 지금 16.5도네. 조금 내려갔죠. 어. 3도 내려갔어, 3도. 어, 이거 뭐야. 아, 힘 좋은 건 알겠는데, 기름 많이. 저녁이 너무 늦어가지고,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달리니까 좋죠. 오랜만에 좋다. 박나리 씨,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하자. 빠빠. 네. 많으셨습니다. 아유, 아유, 고생들 많았어요. 네. 내년에 보자고. 내년이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같아. 조만간 또 봐야죠. 조만간 또 봐야지. 아, 멤버가. 네, 손 잘 씻고 계세요. 멤버가 안 나오니까. 또 추워 나오니까.